근데 압력 단위가 킬로그램에 F 중량에 이쪽이 중량이죠. 밑에 제곱미터 이게 면적으로 나눈 거죠. 이게 압력 단위고요. 부피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 세 가지를 곱하기 때문에 메터, 메터, 메터 그래서 메터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메터 세제곱은 미터 세 번 곱한 것이고 미터 제곱은 미터 몇 번?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 다른 게 이렇게 보면 미터 미터 이것은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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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죠. 위아래 같은 미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같은 것만큼 한번 없애서 약분을 해보자.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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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네요. 그리고 킬로그램 F가 있네요. 그러면 단위 모양을 정리하면은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은 단위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킬로그램 F에 곱하기 미터가 되는데요. 킬로그램 F 곱하기 미터라고 하는 단위는 지금 바로 방금 밑에 정리하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나왔던 뭐 일량 단위하고 똑같다. 일량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다? 에너지의 단위가 되는 거죠.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바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줄을 실험에 의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아요.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그 에너지의 양은 어떻다? 양 자체가 일정하다. 처음과 끝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에너지의 양이 어때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무슨 개념이 된다고요? 에너지. 에너지의 개념이 되는데 대체는 어쩐다?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단위로 검사를 해본 거예요. 단위로. 단위만 갖고 대체를 계산해보니까 이 단위가 나온 건데 이 단위는 일량 단위인데 일량은 뭐냐? 에너지죠.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소멸되거나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자, 이미 있던 에너지는 소멸되거나 다시 지금 없는 에너지가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온 우주에는 에너지가 다 꽉 차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에너지가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과학의 입장이 진화론의 입장이 있고 창조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눈에 보이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에너지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더 이상 새롭게 생기거나 더 이상 있는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지는 않아요. 그 양 자체는 일정해요. 다만 뭐가 변하죠? 소멸되거나 더 이상 새롭게 안 만들어지면 뭐가 돼요? 형태만 바뀐다. 형태만 변화된다. 일의 형태의 에너지가 열량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그 양 자체는 통째로 이야기하면 어떤다고요? 똑같다. 이걸 가르쳐서 형태만 변하는 사라지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형태만 바뀐다. 이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시겠죠?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누구의 실험에 근거해서 증명이 된 법칙이냐? 과학에서는 제가 이야기했죠. 법칙자 함부로 붙인다 안 붙인다? 법칙자 안 붙여요. 왜 법칙자를 붙여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이론, 다를 이자예요. 이게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야기가 똑같아 이건.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과학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 신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없이 세계 어느 과학자가 똑같이 실험을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가리켜서 과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법칙자를 부여해줘요. 법칙. 이렇게. 알겠죠? 법칙이 부여가 안 된 그 전 단계는 론이에요. 론. 론? 론보다 더 전 단계. 더 밑에는 뭐냐면은 썰 깐다 그래서 설이에요. 설. 가설. 가설. 알았죠? 가설. 설. 설에서 뭘로 발전해요? 론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증명이 끝났어. 이론의 여지가 없어. 그럼 뭐? 법칙을 붙여줘. 이해하셨죠? 네. 확실하게 개념이 잡혔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론이 나온다고, 법칙이 나온다고, 법칙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론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론이 나오더라도 다른 이론을 없이 그 사람 이론 하나밖에 없어. 누군가가 그 이론을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어. 그리고 다른 이론이 잠깐 나왔다 그래도 조금 보충해주는 이론이지 정반대, 180도 정반대되는 입장의 이론이 없어. 이럴 때는 그 이론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알았죠? 심한 경우는 다른 이론을 대체할 게 없어. 다른 것도 전혀 어떻게 발표한 과학자도 없어. 오직 그 사람이 따봉이야.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 그럴 때에는 설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가스화학이나 유연물화학이나 이런 데 화학에 보면은 여기 좀 보아요. 이 보어라는 과학자가 주장한 보아요! 보어가 주장한 SN24 말고요. 보어가 주장한 팔우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화학에서는 유연물 시험 볼 때 알겠죠? 과학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라니까 보아. 이 보아 말고 외국 사람 보아. 보아가 팔우설을 했는데 그 사람은 설이에요. 설. 근데 대체나 그 설을 적용을 해보니까 거의 다 들어맞아. 예외가 거의 없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이에요. 그런 것은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나 태반이 다 법칙만 나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양은 보존이 된다. 형태가 바뀐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고 누구의 실험에 의해서 이런 법칙이 나왔다고요? 줄의 실험에 의해서 이런 게 결과가 나와. 만약에 우리가 인류가 기계를 개발한다면 모든 기계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탁 만들어 놓으면은 저절로 자기가 연료통이 딱 연료 저절로 턱 자동으로 어떤 연료가 뿅 하고 생겨서 딱 만들어가지고 굴러갑니까? 그 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런 자동차가 있으면 기름 떨어지는 말 하면 다시 그러면 또 기름이 딱 자동으로 만들어줘. 이런 자동차 개발하면 절대 안 되겠죠. 어디 입장에서?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 자동차 안 팔려 그러면 주유소 다 망해요. SK 우리나라 뭐 LG 칼텍스 다 망해요. 정유회사에서 그런 자동차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안 팔려. 기름 안 팔려. 그러면. 절대 안 팔리겠죠. 물론 한전에서는 돈 많이 벌죠. 왜? 화력발전소 했는데 아이 발전소 발전기 돌리려고 불 떼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불 떼갖고 만들죠. 화력발전소는 어떻게 만들죠? 발전기를 돌리려면은 발전기를 사람이 막 돌리면은 아르바이트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발전기 끝에 뭘 바람개비를 달아놔. 쉽게 말하면 바람개비 구조로 된 거. 근데 입으로 불면 힘드니까 스팀으로 불어주죠. 이걸 증기 터빈이라고 해요. 알겠죠? 터빈을 돌려. 증기 터빈을 돌리면 그 회전축에 뭐가 달려 있어요? 발전기가 달려 있어요. 발전기가 돌므로 인해서 전기가 나와요. 이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 바람개비 구조로 되어 있는 하고 불려면은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한 시간 하면 혈관 터져요. 분이라고. 그러니까 스팀으로 불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스팀은 누가 만들어요? 1번 세탁소 아저씨가, 2번 앞집에 있는 노가대는 아저씨가, 3번 보일러가 뭐가? 정답을 가르쳐주잖아요. 몇 번? 3번. 보일러를 떼가지고 가동을 해서 스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일러 그러면 난방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범위로 사용하고 난방용으로는 1%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알겠죠? 자, 그럼 원자력발전소는 아이고 보일러 없는데 당연히 없죠. 그러나 원자로를 가동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뭘 하냐?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뭐가 나오냐? 스팀이 나와요. 그 스팀을 어디다가 여기에다 터빈에다 쏴가지고 돌려요. 결국에는 기름 가스만 안 뗄 뿐이지 열 내서 스팀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버너 대신에 원자로만 놔뒀다 뿐이에요. 스팀 나와요. 스팀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야 발전기가 돌아가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기름 다 떨어져서 가스 다 떨어져서 그러면 다시 기름이 생겨 가스가 생겨. 한전은 완전히 맨땅 헤딩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연료와 에너지가 자동으로 나와버려. 그러면 좋은 점이 있죠. 국민이 사용하는 전기는 무료로 해야 된다.
그런 세상이 오겠죠. 얼마나 좋아.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절로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던 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안 살아있다. 만약 이것을 거꾸로 하는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창조하는 기계를 말해요. 알겠죠? 에너지 창조용 기계, 기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기관, 움직이는 기계, 내연기관, 외연기관, 밖에서 불 때든 안에서 불 때든 이런 기계 자체를 만들 수가 없다. 제작하는 것은 어쩐다? 불가능하다. 에너지 창조형 기계를 만들 수는 절대 없다. 뭐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에너지 창조형 기계, 이런 기계를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맹구기관이 아니고 뭐라고?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구해봐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기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왜? 모든 기계가 자동차 가다가 왜 멈춰요? 가다가 중고차 돼서 바퀴가 빠져서 멈춰요? 기름이 떨어져서 멈추잖아요. 다시 넣어야지 가잖아요. 맞아요? 또 이해 안 된 제품 전기자동차인데요. 아, 배터리 떨어지면 멈추잖아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렇죠? 아, 또 가스센터도 있어요? 가스 떨어지면 멈추잖아요? 영원히 멈추지 않아요. 그런 기계 왜? 아 그거 떨어지면 스스로 뭐해? 에너지 만들어버려. 기름 만들고 가스만 배터리 자동 충전 공기를 흡입해. 어떻게? 오 우주의 기운을 받아. 아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런 영원히 멈추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종류예요. 첫 번째 종류. 알겠죠? 처음 등장하는. 이런 기계는 만들 수가 없다. 첫 번째 종류라고 그래서 제1종.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에너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위배되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두 번째 종류의 연구기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역시 첫 번째 종류든 두 번째 종류든 연구기관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작 불가능해요. 에너지 창조형 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제작 가능이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해.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에너지 창조형 기관 제작 불가능의 법칙. 제1종 연구기관 제작 불가능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통째로 에너지에 관련된 무슨 법칙이다? 에너지 또는 열역학, 열에 관한 성질에 대해서 정리한 1법칙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법칙. 아시겠죠? 에너지에 관련된 열의 성질에 관한 열역학에 관련된 법칙이 3개가 나와요.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그것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거나 증명을 했다거나 어떤 수식으로 수학적으로 증빙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말고 0법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0법칙 아시겠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굳이 실험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이 원시대부터도 알고 있던 거. 과학자의 실험에 이런 걸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뜨거운 거 찬 거 놔뒀더니 가운데쯤 미지근해지더라. 이것이 0법칙이에요. 아파트에 뭐 당첨 이거 하면은 1순위가 제일 먼저 당첨되죠? 아니에요. 당첨 추첨 절차 생략한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0순위, 0순위. 0법칙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0법칙이라고 그래서 열평형의 법칙. 고온과 저온을 물체를 붙여서 이렇게 섞어놓으면 어쨌다? 중간쯤 된다. 가운데쯤 된다. 온도가 같아지면 열이 안으로 그냥 가운데쯤 된다. 섞어진다. 이런 뜻의 법칙이에요. 알겠죠? 그것은 굳이 과학자들 도움을 필요하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 가운데 알고 있죠. 집에서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섞어? 더 뜨거운 물 섞어야 돼. 찬물 섞는 거죠. 여러분들 과학자입니까? 논문 내고 그거 발표했어요. 법칙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몰라요. 과학자들 세계에서 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런 0법칙이 있고
과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실험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증명하고 한 법칙, 제대로 된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1법칙하고 얘까지 필기하고 네, 죄송합니다. 필기해보겠습니다.